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예. 제가 좋아하는 남성 그룹 가운데 그 노을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좋아하세요? 예, 저도 그분들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 제가 그 노을 그룹 중에 어느 한 분이 부른 노래인데 그 꽂힌 노래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말야 이 노래예요. 예. 아세요? 예, 가사가 워낙 길어요. 그게 한 4분가량 걸리는 노래인데 가사가 워낙 길어서 다 외우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린트를 해봤는데 가사 내용이 전부 가정법을 써요. 만약에 말이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지금 어땠었을까? 만약에 말이야 우리 지금 이럴 거라면 후회하진 않을까? 세월에 닫혀진 우리의 연이 더는 허락되어지지 않아도 만약에 말이야 우리 조금 어렸었다면. 그러니까 전부 끝까지 마지막 줄도 그 만약에 말이야로 이 노래는 끝이 납니다. 이 노래 뭐 가사도 그렇지만 가사는 큰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그 전체 제목이 주는 얼개가 참 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모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물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한 물음입니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말이야. 그런 상상을 해보면 재밌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드디어 시험을 다 마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 하면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그 유대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이해를 한번 해보죠. 저 평양쯤 됩니다. 위치가.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 구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뭐 황해도 해주쯤이라고 보면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유대가 나오죠. 그 중간이 이제 사마리아가 걸쳐져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돌아가야 되고 또 갈릴리에서 유대 땅으로 내려가려면 또 돌아서 내려와야 되는, 아예 이 사마리아는 혼혈적인 데다가 그 역사적 그 불신앙의 사례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죠. 돌아서 갑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 갈릴리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 지역에서도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참 찌들은 동네예요. 별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군상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비참한 지역이 나사렛입니다. 그 당시 뭐 인구를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특별히 넓은 갈릴리 지역이 아닌 그 갈릴리 안에서도 나사렛 지역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얼굴이 익숙해 있고 다 피차 아는 관계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제 행적을 좀 볼 수 있는데 14절을 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기에 초점은 갈릴리로 갔다는 것도 초점이지만 누가는 특별히 강조하는 신학이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절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사역이긴 하시지만은 철저히 인간이기에 누구를 의존하셨죠? 예,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끌리고 인도를 받고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 마치자마자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바로 맞대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갈릴리로 가셔서 오늘 벌어진 일과 시험을 마치신 이 기록 사이에는 대략 사복음을 종합해 보면 1년 정도의 텀이 벌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사이에 사실은 누가 활동을 했고 잡히냐 하면 세례 요한이 활동을 했고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가정적 또 시국적 비리를 고발하는 이유로 그는 체포가 되고 세례 요한의 음성은 성경에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시기까지 정확하게 한 1년 정도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자, 이제 시험도 다 마쳤겠다. 당장 선포를 하고 또 본인의 가졌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펼쳐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고 그럴 법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찬찬히 기다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조급하죠. 당장 뭔가 벌어졌으면 좋겠고 눈에 확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은 기다림 속에서 익어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한 1년간을 또다시 침묵 끝에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셔서 뭘 하나 잘 보세요. 14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어디에 퍼졌어요?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가 퍼졌다고 돼 있죠? 소문. 자, 성경은 이 소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문은 원문에 가깝게 우리말로 다시 재번역이나 해석을 하자면 루머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해요. 예수님의 어떤 좋은 어떤 측면과 복음의 내용이 소문으로 전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소문을 페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페임. 이 말은 사실은 루머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4장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우리 한번 전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 여기에서도 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근데 여기에 소개된 소문은 또 달라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에코스, 이건 큰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예수님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가 확대되는 겁니다. 큰 소리가 되어 퍼져가는 거죠. 그런데 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무엇도 듣고요. 예, 여기서 표현한 예수의 소문은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갈수록 질이 달라지죠. 예,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소문만 사람들이 뒤숭숭거리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소문을 통해서 무엇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까? 로고스,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동네에 또 고향을 찾았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서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4장 15절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오해 살만한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무사람들에게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칭송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번역에는 이 칭송이 무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송을 받았다라는 말은 완전한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호의를 가지고 칭찬했다, 그 정도로 좀 의미를 축소시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7장 석절을 좀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을 제가 먼저 읽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음 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 안의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이 즈음도 예수님이 영광을 온전히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온전히 받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돌아갈 영광이 온전히 돌아오질 못했습니다. 마치 이 칭송은 그런 부족한 개념이 아니고 이 영광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어떤 피상적인 예수님에 대한 짧은 경험으로 예수님을 어우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칭찬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끝에 보면은 배척과 내몰림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칭송에서 배척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전 공생의 사역 속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첫 사역을 배척으로 시작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을 성경상에는 몇 번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는가 하면 2번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방문은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의 방문은 사실상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방문을 하게 되죠. 그때도 내몰림을 당합니다. 자, 오늘은 그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6장의 두 번째 방문과 헛갈려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자,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이 자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뭘 지키러 들어가신 겁니까? 당연하죠. 안식일을 지키러 회당에 들어가 지금 서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순서가 누구에게 돌아온 겁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때는 방문자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봉독할 수 있는 순서를 맡기는 이해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만에 고향을 찾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원래 본적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왜 자꾸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거의 일생을 30년 가까이를 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흔히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지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면 전부 다 얼굴도 알고 그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생활을 했고 누구의 아들이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오랜만에 예수가 고향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객이 왔으니까 당연히 예배 순서에 따라서 성경 읽을 순서를 누구에게 권한 거죠? 예수님에게 권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회당이 갖는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회당은 정확히 그 기원이 성경에 명료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 이 회당은 아마도 포로기에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던 히브리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작된 공동체의 건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직책도 사실은 포로기에 생겼습니다. 이유는 점점점 2세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모국어를 잃어가요. 모국어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성경도 번역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을 몽땅 헬라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헬라말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70인 번역의 실질적인 원인도 교육과 이세에 대한 배려가 상당한 이유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회당도 아마 만들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의견을 대충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 시대의 이 회당은 어떤 기능을 가졌는가? 복합적인 기능이 있었어요. 첫째, 만남의 장소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또 꼭 성경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장소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성전 기능을 대체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도 유대인들에게 활용이 되었어요. 안식일 날은 뭘로 사용이 된 겁니까? 당연히 예배 장소로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문헌을 찾아보면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토라를 낭독합니다. 토라를 낭독하면 신명기서를 중심으로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이게 쉐마 아니에요? 쉐마가 암송이 돼요. 주로 이제 그 암송은 신명기서를 암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날 우리처럼 대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가 교독으로 낭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민수기서를 중심으로 이제 축원 기도로 마무리가 되죠. 오늘 같은 이제 축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같은 경우들이 이 축원 기도 때 많이 사용되고 등장을 하죠. 보통 한 이렇게 5가지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무슨 책을 받아들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받아들었어요.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 4장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또는 정한 날에 예수님은 이 낯익고 익숙한 회당에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예수님에게 적어도 굉장히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또 장성에서는 여기에서 묻기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또 일부는 가르치기도 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네. 이제 그 예수님이 받아든 책은 이사야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매주 성경 읽을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쭉 전체 통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시는 것처럼 집집마다 성경책이 몇 권씩 있고 빛이 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은 유일하게 이 회당에서 밖에는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아주 부잣집 외에는 성경을 감히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주로 파피루스나 종이를 얘기하죠. 밀집을 잘라 만든 종이를 우리가 보통 파피루스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더 잘 사는 사람들은 가죽에다가 그 글을 사본을 떠서 읽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회당에 가면 그 안식일 날 읽는 부분이 대체로 읽는 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본문에 어떤 책이 소개되어 있죠? 이사야의 글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사야 책을 받아든 예수님이 어딘가를 찾습니다. 우리 그 그림을 좀 보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그림을 좀 한 두 개를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좀 띄워주세요. 예. 우선 저 가운데 그림이 당시 아주 고대 원형의 성경 두루마리입니다. 저렇게 뚫뚫 말아서 보관을 어디에다 하냐면 저 항아리에다가 합니다. 저 항아리는 굉장히 잘 다듬어진 항아리예요. 저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게 되죠. 1900년대 초에 양치던 어느 목동이 양을 치다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어느 굴을 발견하고 거기 혹시 양이 빠졌나 해서 돌을 던졌더니 뭔가 쨍그렁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기어 내려가서 봤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본이 고대 사람들이 감추어 놓고 연구하고 기록해 놨던 사본이 저런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성경 사본 역사에 아주 대단한 혁명을 가져오는 사건이었어요. 바로 저런 항아리가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중에 발견된 그 글들이 이사야, 특히 요한복음 이런 부분적인 글들이 거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참 신비스럽죠? 이날 예수님이 받아든 책은 이제 후대에 이 두루마리 성경이 어떻게 모양새가 다듬어졌는가 하면 다음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이제 모양새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기록이 담긴 이사야 오늘 이 본문은 61장의 본문인데 찾으려면 저거를 다 열어야 했어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풀어야 했고. 자,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십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자,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19절 같이 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여기까지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본문입니다. 이 대목을 예수님이 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을 낭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덮은 다음에 성경을 잘 보시면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이번에는 앉으셨습니까? 계속 서 계셨습니까? 예. 근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앉으셨어요? 쓰셨어요? 그때는 쓰셨어요. 이게 원래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성경 봉독할 때는 사실 낮예배 같은 경우는 전부 일어서죠? 예, 일어섭니다. 그게 맞아요. 요즘 그런 교회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흉내를 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랍비들은 저처럼 이렇게 아침 9시부터 서서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부터 좀 앉아서 할까요? 테이블 갖다 놓고 원래 앉아서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산상설교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서서 합니까? 앉으사 합니까? 앉아서 합니다. 앉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주저앉았다라는 그런 편안함의 개념보다는 이제 이 말씀이 드디어 보호자에 앉으신 이로부터 통치되고 선포되고 그 경영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이 동작 속에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이 랍비들도 당시에는 말씀을 가리키거나 선포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성경을 또 보십시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자,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히 보관되고 다루어졌는지 회당에는 이 성경만 맡는 기능을 가진 자가 따로 있었어요. 성경만 보관해요. 우리나라 그 복음이 들어왔던 초기에도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면 성경만 옆에서 들고 다니는 분이 따로 있었어요. 그 명칭이 뭐냐? 바이블 우먼이에요. 바이블 우먼. 그 여전도사님 같은 분들이 옆에 성경을 따로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중히 여기고 또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그 초기 기록을 보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던 유일한 민족입니다. 저 북쪽으로부터 처음에 들어왔던 복음들이 이렇게 통권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쪽복음이라 그래서 들어왔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쪽복음이 들어옵니다. 자, 지금 주님은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사원에게 주시고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주목하여 보십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돌아오셨죠?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시험 받은 시간과 이 돌아온 시간 사이에는 약 얼마간의 인터벌이 있다고요? 1년간의 세례 요한의 소리가 침묵으로 들어가기까지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주님은 이제 드디어 고향 땅을 찾으십니다. 나사렛이에요. 원래 그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무슨 중대한 결심을 하거나 할 때 꼭 어디를 찾아갑니까? 먼저 선영이나 고향을 찾습니다. 그러면 중대한 선언이나 중대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퍼포먼스식으로 알리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개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앉으사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나서 중요한 선언을 하셔요. 근데 그 선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드디어 자기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의 공적인 선포를 마치 그 취임사식으로 선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어를 잘 보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언제 응했다고요? 오늘 응했어요. 이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부터 나의 공적인 구원을 위한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오늘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우리들이 들을 때 언제가 될까요? 지금, 언제나, 항상 이 메시아의 사역은 이 땅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눈먼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선포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중적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기 선언을 선포하실 때, 그때 오늘도 되지만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1900년도이건 2017년도이건 언제나 그것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실질적인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을 해도 설명을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얘가 누군지 다 알아. 그래요? 몰라요? 얘가 누군지 다 알아요. 그 동네 가난한 찌들은 동네 중에서도 제일 가난했던 집안의 아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슬그머니 나타나더니 고향 방문했다고 회당에 들어와서 성경 읽을 순서를 한번 배려를 하니까 턱 앉더니 뭐 했다고요? 사실은 내가 이 성경에 바로 그 사람이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자기 선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이 놀람은 와, 성공했구나 이쪽일까요? 웃기고 앉았네 이쪽일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웃기고 앉았다 아니면 성공했네. 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웃기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 네가 누군지를 다 아는데 아무리 평소에 몸가짐이 반듯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저렇게까지 과대망상에 빠질 수가 있나. 지금 이런 반응이 온 겁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가는 누가의 다른 저자죠? 마가는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는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본문을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의 반응과 마가복음의 두 번째 방문했을 때의 반응과 차이가 하나 있어요. 무슨 차이가 눈에 띕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아들로 배척을 했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한 2, 3년 지났겠죠. 마가복음 6장쯤 이 시점은 이제 예수님이 곧 이제 머지않아 십자가를 바로 향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때쯤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싫은 걸 노골적으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느 게 더 험한 반응 같아 느껴집니까? 마가복음의 반응입니다. 이거는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이런 거예요. 좀 과부집 아들 아니냐? 이 뜻이에요. 그래도 누가는 정상적으로 배척은 했지만 반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갈수록 좋아졌다, 나빠졌다? 갈수록 나빠진 거예요. 그저께군요. 어느 분이 오전에 상담을 할 게 있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해서 착한 사람 증후군에 빠진 겁니다. 걸린 겁니다. 너무너무 이제 그 인간관계의 어떤 불편함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뭐 너무 이렇게 막 정말 잠을 이루질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가 뭐 할 얘기가 그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완벽한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오만 욕을 다 잡수셨는데, 아니, 자매님이 아무리 천사표래도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욕 한 번 먹고 치우라고. 너무 착한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근데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자기 결백증 때문에 나는 언제나 관계도 완벽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욕먹어서도 안 되고 오해받아서도 안 되고 그러면 세상을 떠나야 돼요. 네? 그렇게 살려면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사람들을 때로는 오해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삽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에게 평가가 갈수록 어떻게 해졌어요? 험해졌습니다. 그래도 초창기에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랬는데 후반기에는 뭐라 그랬다고요? 과부집 아들 아니냐? 이렇게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갈수록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 다룰 내용은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 이 말은 이스라엘에 돌아다니는 속담을 고향 사람들이 잘 아니까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너나 잘해 그 뜻이에요. 너나 잘해. 네가 누군지를 아는데 너나 잘해.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그러자 예수님이 꺼내놓은 중요한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무슨 얘기인가를 설명 듣기 전에 이 얘기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반응을 한번 볼까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랬어요. 화가 나서. 이거는 화가 날 만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는 이런 소리를 감히 같은 동족에게 할 때에는 돌에 맞거나 절벽에 떨어뜨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법 집행상 거의 합법적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했죠?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한 이 말이 같은 동족이요 특별히 고향 사람들이 듣기에는 못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길래 못된 얘기를 했을까?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후계자죠. 엘리야가 누구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기근 때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과부는 가장 처참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의 최적 상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엘리야 시대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최고의 권자를 누리고 가지고 있던 아람 장군 나아만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이 뭐죠? 한 사람은 가장 비참한 여인, 한 사람은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런데도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둘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돈도 이방 땅이고 아람도 이방 땅이에요. 그러면 철저히 민족주의요 혈통주의에 붙들려 있던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이건 민족의 배반자예요. 감히 우리 훌륭한 선지자를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우리에게 엉뚱한 얘기를 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향 땅에서는 배척을 받으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방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할 때 이 글이 누구에게 쓰여진 글입니까? 데오빌로요. 기억나시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실상 유대를 넘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역사의 큰 언덕을 넘어서 전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이 확장돼야 됨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배척하니까. 그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갖고 있던 편견 때문입니다. 이 편견은 우리를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왜곡하는 매우 중요한 툴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을 받은 것은 그 고향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왔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속에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 신앙 안팎에서 개혁해내지 않으면 그 참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사회과학자는 사회과학자 렌즈로 성경을 보고, 창조과학자는 창조과학자 렌즈로만 성경을 보고, 진화론자는 진화론적인 렌즈로만 성경을 보고, 전부 다 자기 렌즈로만 성경을 봐요. 이 렌즈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렌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배척되어진 예수는 그 배척을 통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을 여기서 복음 초기 사역부터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절 한 절 묵상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의 지식들은 또 자기 주장과 고집들은 없는가를 한번 내려놓고 겸손하게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철저하게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